5초 안에 대답해. 뭘 대답하면 되는데? 밸런스 게임. 5초 안에 대답합니다. 준비 준비. 시작. 다시 태어난다면 세계 아이돌 대 세계적인 기업 대표. 자, 5, 4. 당연히 세계의 아이돌이지. 나는 천왕조 박스인 종교 1등 박스인이니까. 아, 그래? 그럼 다음 질문. 노랑 대 파랑. 하나, 둘, 셋. 파랑. 휴, 다행이다. 너랑 나랑 달라서. 그게 무슨 뜻이야? 무슨 의미야? 아니, 뭐 별 뜻은 없고. 너 갔잖아? 이번엔 나도 가는 거겠지? 뭐야? 왜 안 가? 여기 노란색 마을? 노란색 마을에 왔다. 키키키키오 미키. 나는 파란색 마을에 왔잖아. 자, 노랑, 파랑, 공주, 급식. 나 공주 싫어하는데 자꾸 이런 옷 입히는 거야, 불편하게. 파란색 급식, 이건 뭐야? 크림 떡볶이인데 파랑색? 누가 이런 거 먹어? 기분 나빠. 심지어 뜨거워. 더 기분 나빠. 야, 이러지 마. 떡 색깔이 왜 이래? 맛은 똑같겠지? 참 이상한 말이야. 진짜 한번 먹어보면. 우와, 다 노란색이다. 우와, 꿀 대박이야. 진짜 꿀이야. 우와, 나 이렇게 진짜 꿀 통째로 있는 거 진짜 처음 봐. 우와, 너무 신기해. 우와, 우와, 너무 신기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일까? 우와, 오, 엄청 꿀이 달콤하고. 난 이게 진짜, 와, 내가 진짜 꿀이다 이러는 것 같아요. 와, 다음은? 르라코마 호로에펜이잖아. 우와, 이거 호로에펜 너무 귀여워. 여기에 팬케이크를 잘 구우면 리라코마 얼굴이 그려져서 구워지나 봐. 저건 리라코마 호로에펜 너무 신기하잖아. 좋아, 해보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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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먼저 핫케이크 가루를 부어주고 우유 200ml를 넣어줍니다. 계란을 하나 넣어주고 잘 섞어줍니다. 베이킹 놀이 너무 재밌겠잖아. 불을 켜줄 건데 불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불을 약불로 켜주고 그 위에 후라이팬을 올려줍니다. 버터를 발라주고 달궈진 후라이팬에 한 조각을 뿌려줍니다. 얼마나 귀엽게 될지 기대되는군. 크크. 이렇게 구멍이 가상이가 뽕뽕 뚫렸으면 이제 뒤집어 줄 건데. 실패해라. 와, 잘 뒤집어줘. 어깨님들 응원해 주세요. 기를 받아서. 하나, 둘. 됐어, 떨어졌어. 셋. 우와, 우와, 신난다. 이제 잘 익은 팬케이크를 급식판에 올려놓고 예쁘게 꾸며볼까? 짜자잔. 이 얼초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키키키오미키. 코를 그려주고 오, 수염 짜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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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오, 좋았어. 뭐야, 너무 귀엽잖아. 우와, 너무 귀여워. 키키키오미키. 눈까지 그려주면 리라코마 팬케이크 완성. 여기에 딸기랑 생크림으로 꾸며줄게. 먼저 생크림으로 머리를 예쁘게 꾸며주고 예쁜 머리핀 해주고 짠! 꾸미기까지 완성! 맛있겠잖아? 예뻐서 자르기 힘들다. 귀를 잘라주면 오! 딸기랑 같이 먹으면 오! 리라코마 캠 팬케이크! 진짜 최고 맛있어. 폭신폭신하고 부드럽고 달콤해. 여기에 꿀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꿀도 잘라주고 이 위에다 얹고 초코랑 잘라서 오! 꿀 핫케이크. 우와,
진짜 달콤하고 최고 조합이 좋아. 딸기까지? 좋지요. 부럽잖아. 나도 베이킹 있어. 크로플. 이거 봐. 카라멜 크로플 위에 생크림을 얹어서 파랑색 급식이니까 블루베리를 얹어주고 냉동 블루베리 안 먹고 생 블루베리 먹으니까 진짜 공주 된 것 같잖아. 갤럭시 스파클링을 뿌려주며 너무 신나. 파랑색 크로플 완성. 나도 베이커리 있다 이거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난리나게 맛있잖아. 바삭한 크로플 위에 휘핑크림까지 얹어서 환상 조합이야. 와, 이거 봐. 이거 미니언즈 턱 타투야. 혀에 타투 되는 거래. 키키키키키. 이키. 어떤 모양으로 할까요? 아! 우와. 재밌는 거 엄청 많아. 우와. 이 색깔로 해 볼까? 미니언즈. 눈으로 할게. 눈. 이걸로 해 보면 준비 시작. 우와 신기하다. 키키키키오 미키. 우와 망고 젤리다. 편의점에서 볼 때 한번 사 먹고 싶었었는데 노랑마을에 오니까 먹을 수 있게 됐네. 진짜 과일 망고 먹는 기분일 것 같아. 포장지를 뜯어보면 오. 여름에 우와 진짜 망고 같아. 우와 탱글탱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망고 향기. 진짜 젤리. 탱글탱글 젤리야. 신기해. 여봐라, 나는 파란 나라의 공주다. 날개어서 구름을 가져와라. 와 진짜 구름 가져왔잖아. 공주라면 안 되는 게 없군. 이거 먹어봐. 구름 음료수 너무 귀엽지. 한번 떠서 먹어보면 야 맛있겠잖아. 솜사탕 맛이야. 구슬 아이스크림 제일 맛있어. 씹히는 게 너무 동글동글 재밌잖아. 너무 예쁜 색깔의 마카롱. 여러 색깔이 섞여 있어서 너무 예쁘잖아. 안에 무슨 맛일지. 나는 파랑 마을의 공주. 이 파란색 마카롱을 먹어보겠다. 이 안에 얼그레이 맛이야. 내가 먹어본 마카롱 중에 제일 맛있잖아. 이건 파랑색 꼬미볼이잖아. 얼마나 귀여울지 한번 볼까? 오, 소다 색깔이잖아. 네모난 큐브 한번 먹어보면 소다 맛 캔디잖아. 달콤하고 맛있어. 우와 나 이거 아까부터 궁금했었는데 금통. 우와 진짜 금이다. 부자 급식에 나오게 생겼다. 역시 공주는 대우가 다르군. 열어보면 금 케이스를 열어보면 오, 어떤 나올지. 우와 초콜릿이 한가득인데. 우와 근데 골드야. 우와 뭐지? 나 키캣 초콜릿 과자 좋아하는데 이 안에 골드가 들어있어. 골드 초콜릿 어떨지 궁금한데 먹어보겠습니다. 오 진짜 골드 색깔이다. 우와 반 나누면 또 나누면 안에 뭐가 들었을지 먹어볼게요. 무슨 맛이지 이게? 캐러멜? 캐러멜 맛이야. 캐러멜 맛. 근데 이 케이스 진짜 마음에 든다. 엄청 빛나고 부자 같아. 오늘 파랑색 급식 너무 맛있잖아. 옷은 마음에 안 들지만 급식 이렇게 나온다면 참을 수 있어. 너무 재밌어. 노란 급식도 너무 귀엽고 재밌었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파랑 노랑 공주 급식 먹기 대성공.